코로나19로 더욱 부각됐던 과밀학급, 교원의 과중한 행정 업무 등 열악한 교육 환경. 전교조가 지난 상반기 전교했던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10만 입법 청원은 22일 만에 성사됐습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2024년까지 28명 이상 과밀학급에 대해서 해소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국회도 학급당 적정 학생 수라는 모호한 내용으로 교육기본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전교조와 지역시민사회단체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공동행동에 나섰습니다. 교사가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기 위해 교사의 행정 업무를 교육지원청이나 행정지원센터 등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교조는 50만 교원의 힘을 모아 교육희망 3법 제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학급당 선수 20명, 유아 수 14명 상한을 법제화하여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교육 여건을 만들 것이다. 교사들이 오직 학생들에게만 전념하게 할 것이다. 수업의 수와 시수, 교육 내용을 적정화하여 학생들이 행복하게 배우는 운동을 만들 것이다. 이와 함께 4대 교육개혁 과제 해결을 위해 시민들과 함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학 무상교육 시행과 대학 서열 폐지, 교사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노동 3권 쟁취, 차등 성과 폐지, 89년 원상회복 특별법 제정 등 4대 교육 개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힘을 모을 것이다. 전교조는 교육 대전환 시민 제안 운동을 벌여 교육 의제를 모으고 대통령 후보와 지방선거 후보들에게 요구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